보내주세요. 이분은 바로 솔리드 출신의 R&B 대디 가수 김종환 씨입니다. 시청자분들께 인사하실까요? 어, 예. MC 햄버거 김종환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사랑이 온지 몰랐어. 'Cause you are my girl. You are the one that I Now everybody party. Put your hands woo. 아, 예, 예, 네. 자, 1위입니다. 김종환. 김종환 씨가 복면가왕에 나오신 이유는 느끼한 R&B 가수라는 편견을 깨고 싶으셨답니다. 예,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? 제가 노래 부르다 보면 막 송 동작도 막 이렇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뭐 특유의 자세. 예, 약간 예. 조금 그렇죠. 느끼하다고 사람이 얘기하니까요. 예, 가면 쓰면 어떨까 생각했는데요. 또 노래하다 불러보니까 계속 그랬죠? 똑같죠? 아니요,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김종환 씨가요. 나름대로 포크도 잘하고 기타도 잘 쳐요. 그다음에 락 진짜 좋아해요. 힙합 좋아하죠. 모든 장르를 다 좋아하셔갖고 그런 의미에서 나오셨다면 진짜 성공하신 거예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느끼하지 않았다고 오늘 알리올리오의 담백함이 있었어요. 그러게요. 예. 아, 사실은 우리 저 김종환 씨가 감미로운 그 R&B 발라드만 잘하시는 줄 알았는데 비트박스 잘하시고 예, 춤도 수준급 실력이셨고요.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셨어요. 또 이제 얼굴이 가리니까 또 이것저것 막 하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. 아, 용기도 좀 나시고. 네. 조장혁 씨는 어떤 매력을 가장 크게 느끼셨습니까? 저분만의 그 독특한 음을 가지고 노는 그 형식이 있어요. 근데 그 모습이 저한테는 그때 저분 음악의 추억이 저하고 똑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라 그때 그 시대에 솔리드 음악을 들었던 모든 분들이 아마 김종환 씨의 그 느낌이 바뀌지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.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듣고 하고 싶어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지금도 재현할 수 있다는 그 모습이 저는 정말 아름답고 크게 보였습니다. 네.